얘기만 들으면 안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 그럼 제가 안 사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무 장점만 얘기했구나. 단점. 인수의 전략이 부족해요. 생각보다 이 마크 핑커스가 지금 현재 우리 프랭크도 그렇고 인터뷰를 할때이 인수와 진가가 나아갈 이 전략에 대해서 공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인수하는 그 게임의 뭐라고 하죠? 형태가 되게 제각각이에요. 봐봐요. 예전에 보면 다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카피캣을 할 때는 카피캣 시절에는 다 이런 게임이었어요. 똑같잖아. 똑같은 걸 계속 우려먹는 게 핑커스 형님의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지금 게임은요, 그래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레이싱 게임을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또 SNS를 가요? 갑자기 이거 소셜 게임 같은 걸 가? 그러더니 이거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거예요. 이거 되게 하드코어한 유저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하드코어한 걸로 갑자기 가다가,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갔다가 SNS로 갔다가 하드코어한 걸로 갔다가 이건 갑자기 하이퍼 캐주얼.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인수하려는 대상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진가가 인수를 통해서 가져가려는 회사의 모습이 이때는 명확했어요. 이때는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때 진가를 보면서 이 마크 핑커스의 대표와 이 전략에 대해서 진짜 거의 매일같이 감탄을 하는 나날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진짜 감탄의 나날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인수권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비록 핑커스 형님이 투자를 잘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 인수도 결국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가는 아직 그 전략이 좀덜 세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수하는 것들의 유지보수가 생각보다 약해요. 이거 매출을 지금은 제가 그냥 이게 대충 말씀드리려고 안 따왔는데 이 질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따올라 그랬는데 이 유지보수가 생각보다 약해. 근데 이 게임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 버크셔가 되려면 인수도 잘해야 되지만 유지도 잘해야 되거든요. 버크셔는 이 유지가 아니라 성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핑커스가 증가해서 인수하는 대부분의 건들은요, 인수하고 나면 성장성이 멈춰요. 대부분의 건들이 인수하고 나면 성장성이 조금씩 멈춰. 그리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몇몇 건들은. 유지보수가 생각보다 약해. 버크셔가 되려면, 워렌 버핏이 진짜 대단한 건 인수만 잘한 게 아니고요. 워렌 버핏은 인수를 하고 그 거의 모든 대형 인수권들은 그 뒤에 성장을 미친 듯이 시켰어요. 단순히 그 상태에서 유지시킨 게 아니라 성장을 미친 듯이 시켰는데, 진가는 적어도 아직까지 건 유지에 되게 급급하면서 유지보수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 게임업계의 버크셔다라고 바라보는데, 요 부분은 생각보다는 진짜 크리티컬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딜로 가면서 규모가 2조가 됐거든요. 이거를 좀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전까지는요, 몇 천억 단위에 놀았어요. 몇 천억 단위에 놀다가, 조 단위로 인수를 노는데, 이두 개는요, 되게 다른 게임이에요, 사실. 이 천억 단위로 인수를 잘 하다가, 저는 이제 이런 버크셔 같이 인수를 하면서 커가는 회사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요, 이 천억 단위에선 인수를 잘 하다가, 조 단위로 가면 인수를 갑자기 못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억 단위까지는요, 인수의 건들이 많아요. 근데 조 단위로 가잖아요. 인수의 건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뽀록이 통하거든요? 여기는요, 인사이트예요. 뽀록이 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직까지의 진가는 조 단위를 처음 해봤어요. 이 2조 단위를 처음 해봤고, 이 조단위도, 그러니까 이것도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보다 뽀록이 많고요. 조단위는 인사이트가 더 높고요. 조단위 이하는 뽀록이 더 많아요. 좋은 건수를 하려면. 근데 조단위를 처음 해봤고요. 이 조단위조차 완전 최근에 한 거예요. 과연 마크 핑커스가 이 조단위에 이런 인사이트의 인수권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그 전까지 마크 핑커스가
투자를 정말 잘했던 영역은 조다니도 아니고 엔젤 라운드였거든요. 사실 마크 핑커스가 투자를 정말 잘했던 영역은 엔젤 라운드였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창업했었고요. 이때 잠깐 갔다 왔을 때도 인큐베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마크 핑커스는 사실은 엔젤 라운드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수천억까지는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수천억까지는 트랙 레코드가 좋거든. 엔젤 라운드를 잘하는 사람이고 수천억까지는 트랙 레코드가 좋아. 하지만 과연 조단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모르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또 다른 게임.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은 사실 진가를 보실 때 되게 단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들이고 조단위 인수권, 유지 보수권,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아, 인수 전략권. 그리고 실제로 핑커스가 하고 있느냐. 우리 프랭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 네 가지 정도가 이 진가를 바라보는 큰 단점이고요. 이 단점이 하나하나가 작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예, 혹시 제가 장점만 말씀드려서 아 무조건 좋다 사자로 가실까봐 이렇게 아무래도 질문을 잘 주셔서 이렇게 단점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